왜냐면 티를 본인 딱 보니까 몰라 지금 본인 들었는데 셋은 정확히 들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 감았어. 응? 제 원인을 풀어야 되는데 응? 구는 이렇게 터진 거는 풀었는데 원 줄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제대로 못 푸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때 천도제도 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걸안 믿었었는데,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이제 천도제를 지내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 실리심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저도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제 엄마한테 참 못해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엄마 죽으면, 그때 나는 같이 손잡고 갈란다. 그러니까 풀어줬는데도 못 가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 엄마 손잡고 그렇게 갈란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그건 안 되지.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어드렸는데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긴 걸렸었어요. 이게 몇년 전에 했거든요. 그걸 우리 아버지 천도제를. 그냥 하니까 이제 그때 막 다른 분들도 그지. 다 따라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아버지만 천도한다고 아버지를 천도시켜주고, 아버지 길은, 그러니까 천도, 그러니까 다 방법마다 다른데, 사람이 죽으면 어쨌든, 응? 진옥이라고 그래서 저승문을, 십장을 문을 열어서 제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보면은 그렇게 푸른 게 아니라 그냥 옷만 해서 길만 갈라준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할 때, 그래서 본인 애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응? 돈 조금 더 들이면 힘드니까 이렇게 들여서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야. 그때는 사실 돈도 없죠. 참 많이 없어. 지금도 네, 없어. 맞아요. 응? 근데 이걸 제대로 풀어줘야지 저렇게 뒤가 맑은 건데, 자그네자 세 명이 들어와서 쳐져 있잖아, 저렇게. 그럼 저걸 못 풀었다는 거야. 그 원을 정확히 못 잡아서 못 풀어준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풀리지는 않아요. 한 번에 1,000명, 100명은 풀 수는 없어, 예,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세번 걸쳐서 이걸 잘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아는 사람, 이 무당들도 어쨌든 달라요. 아무 병원 가서 낫게 해달라고 나서 아니잖아. 뭐 누가 잘 났다 누가 못 났다가 아니라 그 병을 정확히 알고 응? 해줄 수왜큰 병원이 왜 있고 소병원이 왜 있어? 응? 배운 학식이 달라요. 신들도 마찬 우리 무속인들도 마찬가지. 왜 나는 했는데 왜또 따라와요? 그건 저도 우리네들도 1년에 한두 번씩 구슬해. 아, 그렇죠. 그건 들었어요. 신령님들 배우해주고 맞아요. 움직이고 해요. 그렇게 해야 연금함도 그럼요.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와, 나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잖아. 언제까지. 그래서 이런데 오히려 겁나해. 근데 제일 원은 아버지 원이 제일 많아. 맞죠. 우리 아버지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셨으니까. 응? 그러니까 자꾸 남자 명을 잘 봐. 남자 명을 제대로 못 간단 말이야. 그리고 저희 그 친가, 그러니까 이제 제 친족에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겠어? 그게 벌이야. 뭐, 산신벌, 조상벌이란 말이야. 이따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본인은 췌장 검사 좀 잘해봐. 아, 예. 장 쪽이 지금 안 좋아. 아, 지금 현재요. 자꾸 속이 답답해. 예,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건강검진 조금 남았는데, 뭐 이제 좀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부터 나아요. 그 당뇨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이지. 그래서 관리 잘해야 돼. 응? 그래서 본인이 올 내년은 몸 관리하는 해운년이란 말이야. 응? 그리고 10월 달에는 낙상수 있으니까 높은 데 가든고. 응? 음력 10월요? 음력 10월은 조심하셔야 돼. 일할 때 보면 본인은 무식해. 아, 맞아요. 좀 그러니까 앞뒤를 안 가려. 몸을 안 가려. 예,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고 움직여야지. 네. 그 둘째가 몇 살이야, 지금? 둘째가 중2.
15살. 얘는 왜 자꾸 지금 마음을 못 잡지? 예, 네, 맞아요. 그것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인간들 주변 친구들 조심시켜줘야 돼. 자꾸 벽을 쳐, 사람을. 아, 우리 딸이 벽을 친다고요. 얘랑 좀, 얘 심리 상담이든 받아본 적 있어? 예, 지금 받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거. 응? 그거 얘 하고 있어요. 우울증 있어, 지금. 예, 맞아요. 그 진단도 받았어요. 예. 응? 우울 진단, 불안장애. 이게 언제부터 하냐면 재작년부터 온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재작년에는 모르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근데 그게 신하고 같이 와서 그래. 아. 얘가 그, 2009년 8월 13일생이거든요, 엄력. 네, 얘가 신병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근데, 불안장애야. 예, 하여튼 되게. 이게 공황장애야, 어쨌든. 예, 네, 맞아요. 응? 이거 지금 못 잡아주면 얘 못 잡아, 아빠. 어. 지금 하여튼 심리 상담 그거는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지원도 받았고. 뭐, 이제, 아빠로서 이제 해줄 게 많이 이제 대화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쟤는 이제 불안장애라고 그래서 욱한단 말이야. 예,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자기 눈이 아니야. 나 눈 봐봐. 걔 눈을 탁 그럴 때 보는 보면 눈이 까져. 걔 하여튼 또 촉도 되게 밝아요. 그래서 걔가 신이란 말이야. 아, 걔가요. 그래서 내가 몰라. 딱 아빠 들어오는데 둘째 얘 올 내년에 얘 못 잡아주면 큰일 난다 그러거든. 올해하고 내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걸 재작년에 잡아줬어야 돼, 잘. 근데 그거를 그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갈피를 좀 잘 못 잡기 못 잡아요. 어떻게 이해를 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말로 풀어야 되는 거고 신적으로 볼 때는 신을 재워줘야지 얘를. 아, 그런 거. 재우든지. 왜 어린애를 이길 가게 할 수는 없잖아. 응? 걔는 가끔가다 무서워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누가 어때? 아빠한테도 그러고,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자꾸 애들한테 오해받는 거야. 네, 그죠. 오해 많이 받죠. 응? 그리고 얘는 반말할 때가 있어. 탁 사람을 깔 때가.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자기가 아니야. 왜?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니까 어때? 너보다 너는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깔 때도 있어. 마이크가 이렇게. 많이 그래요. 걔가 할머니 신이 있으니까 안 해. 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쟤 또라이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오해 좀 근데, 받고 선생님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가. 내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좋은 쪽도 좀 봐주시라고 나는 이제 이 애에 대한 상태를 아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러고 약도 지금 먹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데 그래도 얘가 중간중간에 돌발 행동을 하니까 그나마 간질 안, 꽉막 지르고 막 갑자기 그나마 간질 안 걸린 것만 다행이야. 막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얘한테는 이게 심리적인 것도 오는 거고 귀신도 오는 거고 신도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를 놓고 얘를 테스트를 잘 받아줘야 돼. 풀어줘야지. 누군지 정확히 잡아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할머니 신에 젊은 남자 둘이 있어, 얘한테. 몰라, 할머니, 하나는 본인네, 이건 아빠 형제인지, 위에 형제, 할아버지 형제인지, 응? 16, 17대 누가 죽었단 말안 해? 그까지는 몰라요, 원래. 그렇지. 예. 근데 더 일찍 하여튼 되게 응. 단명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린애, 그러니까 젊은 애가 하나 들어오고, 응? 그리고 할머니라고, 이거는 본인네, 원래 이렇게 우리처럼 하던 분이 있었어. 모셔만 놓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응, 또 몸으로 우는 거야. 많이 치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 응.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래서 친할머니, 그거를, 친할머니. 그래서 그거를, 그 신을 못 잡아주면 이제 얘는 미치는 거야. 이게 지금은, 아빠랑 아빠가 온 이유는 딱 아빠 몸 관리 잘하라고 그랬고 둘째 요자 못 잡아주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
다른 거는 뒤로 보자 그래. 새끼가 먼저지 않냐 그래.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저,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이 경주잖아요. 근데 이제 충남에 있는데, 예,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제가 이제 전출 제한이 풀려요. 그러면 이제 혹시. 갈 수 있어. 네. 5년은 돼야 된다, 근데. 5년요? 앞으로 5년? 벌써 3년은 지났고. 이제 2년. 예, 그치. 2년이 이제 되고 나면 2026년부터는 완전 풀리거든요. 그럼 그때는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27년도가 제일 확률이 제일 좋다고 그래. 그래서 5년은 채워야 날아간대. 네, 그게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이 지나고 이미. 좀만 더 채워요. 예. 응? 그 대신 동지 딸에는 일단은 구설 조심해야 돼. 아, 이거 구설. 동지 딸. 괜히 외롭다고 딴 사람 품지 마라. 응? 아, 우리 딸. 응? 근데 제 그 지금 사실 그 끝이 났는데, 네. 혹시나 저 제 어느 정도 이후에 그냥 제 하고 같이 그래도 이렇게 연락해서 예 있는지 그걸 그리고 그 사람을 제 호적에 올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근데 아빠는 그냥 살아 친구처럼 그냥 살아 아 그냥 지금도 지금 하나 누가 있잖아 네 있잖아 예 있잖아 예 네, 근데 어제 문자 받았는데 그냥 아직 안 끝났어. 내 아빠 저 사람 못 맞춰. 아, 그렇죠. 예, 내가 못 맞춰. 못 맞춰. 그 아빠 센 사람 만나지 말고 좀 착한 여자 좀 만나. 아, 그렇죠. 그건데 그렇게. 근데 꼭 아빠는 만나면 꼭 까진 여자들 만난단 말이야. 아. 아직 없다는 거야. 내 주변에. 누가 또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꼭 해요, 아빠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외로워서 그런가 봐요. 근데 몇 년 뒤에 이제 제하고 그래도 이제 마음 맞춰서 그렇게 그래도 몰라. 5년, 7년은 지나야 그만 싫으면 제 나이가 그만큼 많이 되는데 그러잖아. 그게 지나야 그게 지금까지 한 3년 동안은 연애만 해. 사람은 계속 들어와. 아, 들어와요? 지금 둘러봐. 아빠 안 들어오진 않아. 근데 오래 못 가.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의외로 보수적이야. 맞죠, 좀. 맞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해방적인 듯 하면서도. 맞아요. 그리고 빨리 내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지. 네, 그죠. 급해요. 이 마음을 버려야 아빠 좋은 사람 만나. 그래야지 호사다마로서 악한 게 먼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악한 걸 잡고 나니까 선한 걸 내가 못 잡는 거야. 왜? 아빠는 얘를 딱 만나면 딴 애가 눈에 안 들어와. 맞아요. 얘랑 뭔가 쇼부 보고 빨리 이걸 두색 달 안에 얘랑 뭘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빨리 잠자리도 빨리 해서 제 걸 내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안 땡겨지는 거야. 왜? 아빠 걸 다 표를 폐를 다 까고 시작하니까. 아,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지 말아야지. 나가줘야지, 아빠도 좀. 그게 잘 안 돼요. 아, 그래.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그걸 내가 알면서도 그게 안 고쳐지니까.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빠는 네. 표현력이 없어. 아, 표현력이. 해주는 건 다 해줘. 필요하면 뭐 사주고 다 해. 아. 내 말로 립 서비스를 못해. 내 마음 같으려니 하고 그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오해가지. 쟤가 날 진짜 좋아하나? 아닌가? 그 센 여자는 아빠한테 뭔가 울고 먹으려는 게 딱 느껴지니까 아빠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래 할머니가. 할머니 정신 차리. 그리고 진짜로 딸 먼저 데리고 와봐요. 딸 좀. 아, 딸. 아니 하긴 딸이 진짜 참 제일 걱정이에요. 저. 근데 가만 보면 걔가 엄마 성향 되게 많이 닮았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미운 거야, 걔가.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거든. 좀 맞죠. 아빠를 별로 안 닮고. 그래서 강한 거야. 그리고 지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자기 살라고. 남한테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고, 남한테 강한 척 하는 거고. 근데 저하고 띠가 같아요, 얘가. 36년 띠가 같아요. 얘가 그래. 왜냐면 아빠한테도 불만이 많거든. 네, 지금 그런 거 느껴져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잖아. 이거를 좀, 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좀, 그래, 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 제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좀 더. 그래야 되잖아. 아빠 이걸 잘 못하니까 걔될거 같은 심리 상담 그런 데서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데 가서 될 거라는 이유가 걔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심리 상담은 그때는 편해.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딱 돌아서면 걔가 그걸 인정을 안 해. 신끼리 얘기가 가야 돼. 안에 있는 할머니를 끄집어서 우리가 대화를 해줘야 돼. 이거는 상담사가 못 해. 그렇지, 못하죠, 그건. 저는 이런 거를 이제는 믿거든요, 진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대. 예,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저는 사실 눈으로 이렇게 뭐, 예, 내가 눈으로 꼭 확인해야 믿지. 안 믿는데. 왜 여자는 눈으로 확인 못하고 믿어, 그럼? 근데 그건 안 돼요, 또. 그게, 그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로, 무슨이지? 예, 정말 근데, 이 신의 말씀이나 이래요. 조상님의 그거는 이제는 믿어요, 진짜. 그래서, 몰라, 아빠 들어오니까 딸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건 진짜 응. 맞아요. 그러니까 좀 얼른 방학이 되기 전이든지 주말이 되기 전이든지 한번 바람쐬러 데리고 오든지. 응? 그래서 아빠가 보는 상태하고 우리가 보는 또 상태하고 또 달라. 응. 신적인 거는 신이 얘기해야 그 안에서 인정이 되면 녹아, 그게. 그래야지 이제 걔가 인정이 되는 거야. 엊그저께 걔도 고2야. 응? 와갖고 울고 갔어. 지 엄마랑 대화 한마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똑같은 거야. 한마디가 안 돼. 그냥 두 마디 딱 하면 싸우는 거야, 둘이. 사실 그 전처하고 있었을 때 얘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갖고 큰딸은 작은 걔는 뭐냐면 네가 짓거리든 말든 딱 자기는 선이 있어, 큰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질 않아. 근데 둘째는 감정이 풍부한 애라 다 걸리는 거야. 아빠 말한 거,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거, 엄마가 나가서 어떤 거 만나는 거. 첫째하고 둘째하고 성격 완전 달라. 다르고. 첫째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야. 네, 맞아요. 이게 차라리 그게 난 거야. 얘는 이기적이지 못해요. 못해. 다 참견해야 돼, 그리고. 그게 다 부정적이야, 그게. 친구들한테도 결국에는 얘가 친구가 많이 있긴 있는데 항상 지 뒤통수를 친다고 그런 거는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도화살이야.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참. 근데 얘가 말 실수를 하는 거야. 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희 가서 하고, 저희 가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 여기서 해. 근데 우리 딸은 그러진 않아. 왜냐면 얘기 중에 나가 그냥 얘기 중에. 자기도 무의식이야. 누굴 헛들라고 하지 않아. 얘기하다 보면 얘가 얘를 떠보는 거야. 딸을 떠보면 거기서 얘가 말을 툭 던지는 말이 있는 거야. 악으로 얘를 뭐 얘가 나쁜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순진한 거야. 딸이 순진한 거야. 그럴 수는 그러니까 당해 애들한테. 오해받는 거야.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한테도 오해받는 게 많고. 그래서 저는 내가 답답하기만 하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 들으면 싸가지 없게 들린다니까, 다.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계속 얘는 그냥 뭐, 당하는 입장인 거야, 자꾸. 근데 지가 근데, 실제적으로 뭔가. 보면, 당하지만 않아. 얘가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것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지.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거는.
그게 나잖아. 그게 안에 있는 내면에 아, 있는 그래. 할매가 있으면 어때? 쟤는 나한테 굽혀야지. 네가 잘못한 게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내가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쟤가 버릇이 없는 거거든. 그렇게 딱 따지면 딱 나와. 지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안에서 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죠. 많아서. 그래. 본인이 달라. 이 본인이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를. 그치, 그거 어린애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걔가 그래서 이런 될 거란 이유가 심리 상담하는 이유는 제 마음을 읽어줘야 돼. 부모 자식 간의 마음, 애들 간의 마음. 그거는 이제 심리 상담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가외적으로 이제 저 안에 있는 거 그분하고 대화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이제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거야. 이게 신병이라는 거야, 걔한테. 근데 얘가 그거는 내가잖아. 불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잖아. 불린다는 것보다도 재워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린애를 무당시키 못할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방송을 보니까 그래. 그냥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고 꼭 뭐 이렇게 진짜로 해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그건 진짜 터질 때까지 냅둬줘야지.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전에 방치를 해두면 안 되는 거야. 아, 또 방치도 안 되고 방치를 해두면 얘가 어디로 튈지 알아. 그래서 아 부모는 그래서 꾸준히 빌어줘야 되는 이유가 제가 조금이라도 엇나가지 않게 조금이라도 좀 바르게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안 가려고도 가야 되는 거고 가야 될 사람은 어쨌든 가.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마가는 줘야 돼. 학생 때는. 걔도 졸업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맞죠. 저러다 보면 졸업도 못 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얘 지금 하여튼 이런 거에 관심 많거든요. 뭐 이렇게 막 꾸미고 하는 뭐 메이크업이나 차라리 그런 화려한 거니까.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해 시켜. 맨날 방송도 그런 걸 보고. 그럼 그 유튜브도 가르치고 지가 화장해서 그런 것도 지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친구도 데리고 와고 지가 막 그럼 전문적으로 가르쳐. 그래야지 걔가 그거를 강의를 하든지 그걸 풀어먹든지 도화는 꽃이란 말이야. 남한테 꽃이야. 아 이게 제 딸이 도화살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 받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 사람을 많이 만들고 싶고 아 그렇고 그러니까 도화가 있으니까 어때? 도화는 구설을 따는 거야. 그렇죠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애들한테 구설을 따는 거야. 그게 이제 좋게 풀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업하고 움직일 때는 이게 맞아요. 있어야 돼. 연예인들도 있으니까 도화가 많아야 큰 연예인이 그렇죠.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잘못 이게 그거 되면 되게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왕따 당하고 방문도 못 나오고 왜 계속 부딪혀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나중에 그렇죠. 그 전에 막아줘.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구타라는 게 아니야. 일단은 데리고 와봐. 그리고 아빠는 올 내년은 여자 없다 생각해. 응? 그렇다고 연애할 사람은 있어. 응? 내 마음 주고 정 주지 말라는 거야. 응? 그 섣달에는 처음 때 남의 상가집까지만 음력 12월 달이 양력 1, 2월 달이야. 아, 그러니까 음력 12월 달에는 상가집을 절대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래. 그냥 항상 조리 것만 하고 잘 안 가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탄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타. 특히 12월 달에는 내가 타면 내가 거리로 다 내가 사고수야. 그거만 잘해요. 음력 12월. 그리고 그것만. 음력 10월 낙상수.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고 움직이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뭐라든지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요. 그리고 몰라 얘 왼쪽 골반 관리 잘하래. 이 허리부터 이 골반까지가. 예, 지금 허리 너무 아파요 지금. 걷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신경이 눌려 자꾸. 예, 맞아요. 이걸 언젠가는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디스크처럼 와 있어. 네, 지금 그래요. 이거는 떨어져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근데 올해는 하지 마요. 아 내년에 수술을 해도 내년에 하고. 네. 그냥 올해는 잘못돼 시술이. 아 시술이 인간 잘못 만나서 잘못되는 거야. 네. 10월 동지달, 그러니까 동지섣달에는 내가 수가 안 좋잖아. 이럴 땐 수술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차라리 어디 가서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맞아. 예. 그래서 연기를 시켜. 아. 근데 하기는 해야 돼.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정년 퇴직을 할 때 혹시 그 7자로 끝나는지 아니면 6자로 끝나는지 아니면 5자로 끝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7자까지는 안 간대. 그럼 7보다는 6이 더 위인데 그러면 6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막바지 가서 6까지 아. 보여. 어. 응, 근데 그 밑에는 안 돼. 그냥 오오 그래 그래 안 돼.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네. 그래만 가도 뭐. 그치. 그 정도까지만 가도 괜찮지. 네. 그리고 혹시 그 보직은 받는지 그 팀장이라든지 뭐 이제 그냥 육장을 보는지 아니면 그래도 보직을 받고 나가는지 그런. 아 보직까지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 아, 예. 아 그거 해도 저는 뭐 응.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니 근데 궁금은 했어요. 근데 퇴직할 때 도대체 내가 늦게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그래도 갈까 뭐. 육자까지는 보이는데 장급이 잘 안 보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 뭐 이렇게 그죠. 일단 아빠하고 애하고 어쨌든 잘 풀어야 되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와보셔요. 그 제가 그때 뵀던 그 맞아요. 저기 어디 동남구 거기 무슨 빌라 있는 저기. 네, 예, 네, 그렇죠. 거기서는 네. 제가 그때 유료 정사로. 데리고 뵀는데 그때는 6명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모르지 이제 지금 3명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꼭 풀어줘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당이 못 푸는 건 아니야. 네. 네, 이걸 제대로 다 갈지를 못한 거야. 근데 분홍케 갖고 너무 험하게 가신 조상이 많다 해서 그걸 다 그래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 8월 양력으로 8월 며칠이라고 얼마 안 됐는데. 참 힘들게 그래도 다 했는데 일단은 그랬으니까 줄어들었겠지. 아, 그렇지. 그리고 그거는 맞네. 와, 그러니까 그만큼 뭐, 많은 거야. 예, 하여튼 내력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걸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확히 잘 믿고요. 일단 이건 잘 풀으셔 나중에도. 그러니까 일단은 새끼가 살려야 되니까 아, 예. 새끼 위주로 참 한 번. 그 할머니 말씀이 그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새끼 살려야지. 그거는 진짜. 요거 그 때가 있어. 그 때를 놓치면 못 굽죠. 이거 올해하고 내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지. 얘한테. 딸한테는. 아셨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